끝내 우린 스쳐가나요 기억 넘어 서로를 지워야 하나요 내게 사랑이 준 깊은 상처는 어떻게 견디며 살아야 하는지 매일 아픈 그리움 속에 가슴 텅 빈 채 살아도 그대를 사랑했던 일 그것만은 죽어도 나 후회하지 않아요 그대가 보고 싶을 땐 미칠 듯 보고 싶을 땐 그저 한 번씩 나 이렇게 난 모르게 울면 돼요 잊지 말아요 그대요 잊지 말아요 내가 늘 그대의 곁에 있음을 아저씨를 안 보고 죽을 수가 없었어 그대 지금 듣고 있나 언제라도 그대 기다릴게요 먼저 그대가 날 잊는다 해도 사랑하니까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대 눈물도 외로워 찾아본 거야 내가 다 날 찾아와서 어쩌겠다고 어쩌겠다고 슬프게 해도 사랑해요 그대 지금 듣고 있나요 미안해 아저씨 근께 연수원 학생으로는 혜인 학생이 선배가 됐구먼 그려 당연해요 남장 군대 3년이 있으니까요 저 요섭 어머니는 아직 소식 없으시죠? 철거 전쟁 하던 때가 오래전을 갔네요 사람 잃어요 형님 다 잊어도 동욱이 넌 잊지 마라 우리가 뼈 아프게 살아온 내력 네 김혜린 씨 사진 한 장만요 이동욱 씨 입소식에 오지 않을까 기대했었습니다 김 기자님 사진 찍지 마세요 대 한세일보 따님과 빈민운동가의 로맨스는 늘 주목의 대상이었죠 김 기자님 말 그대로 라이벌 신문 아닙니까 한세일보 책임자 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 특정감이죠 그럼 뭐요? 혜린 학생이 한세일보 따님이었어? 아휴, 한세일보 따님이야? 혜린 학생이? 언니 동우가 예 맞아요 아버지께서 한세일보를 만들고 계세요 동욱이 너도 알고 있은겨?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요 아유 더 이상 어떻게 더 대단이여 아이고 두 사람도 참 어지간하다 안 그래서? 아 성이 맨날 그랬잖요 저 혜린 학생 저기 가느댕댕 해가지고 삼시세끼도 못 얻어먹은 집안에서 자란 것 같다고 아이고 근데 그게 아니요 성 아이고 동우가 너도 참 너다 아이 그런 걸 숨길 게 왜요? 저도 알게 된 거 오래지 않아요 아휴, 어쨌거나 둘이 어지간한 건 알아줘야겠구먼 한세일보가 그렇게 대단한겨? 아유 그럼요 대단하다 말고요 신문사인데요 신문사
회장님은? 그럼 어디로 가려고? 아저씨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라. 난 이제 아저씨 얼굴 봤으니까 됐어.